멜론 라디오 스타 DJ 트와이스의 트위스터 FM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와이스 에미나고요. 이번 코너 제목이 사운드 퀴즈라고 하는데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안녕하세요. 프리오프닝 게임에 이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멜론 라디오 스타 DJ 박준철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트와이스의 멜론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희 제작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코너를 빼야 할지. 네. 보여줄 것도 많고 들려줄 것도 너무나 많고 정말 매력이 무한 덩어리인 우리 트와이스. 자, 이번 코너에서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사운드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응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사운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예, 바로 이거죠. 자, 저희가 준비한 소리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와우,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우와, 저희가 사전에 그 제작회의를 했는데 트와이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음식입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자신 있어요. 퀴즈 맞추면 음식 주시나요? 그 음식. 그 음식. 네, 그러면 멤버 3명씩 먼저 한 문제씩 문제를 풀고요. 우승한 3명이 최종 결승전을 이루는 퀴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선전이 있는 거죠. 자, 예선전 3명 지금 앉은 순서대로 3명씩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3명부터 구호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면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모, 채야, 정현. 뭐야, 맞췄어. 모모가 이겼네. 모모가 이겼네요. 자, 두 번째 그룹. 하나, 둘, 셋. 산하, 다현. 산하가 좀 빨랐죠. 네. 빨리 하는 게 보통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룹. 자, 하나, 둘, 셋. 네, 지리. 돋보이니까요. 빠르네요. 오케이, 첫 번째 그룹. 먼저. 네. 자, 네. 첫 번째 떨리겠다. 문제. 주세요. 모모. 네, 모모가 뻘쭘하지 않게. 자, 모모. 간장 게장. 자, 뻘쭘하게 객관식 퀴즈입니다. 주관식이 아니고 고기가 있으니까 잘 듣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이다. 아, 엄마예요? 보기가 있어. 1번 모모, 2번 뭐 산하, 3번 나야. 그지 그래. 네. 근데 어렵다 이거. 네. 기계 소리. 첫 번째 소리는요. 트와이스의 티를 따서 티본 스테이크가 익어가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티본 스테이크? 어떻게 맞춰요? 자, 지금 이 스테이크가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 여기서 문제를 드립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이 티본 스테이크는 어느 정도의 굽기로 구워지고 있을까요? 정현! 객관식이라니까요. 네. 3번! 아, 들어! 맞췄다! 맞췄다! 1번 레어, 2번 미디엄, 3번 미디엄 웰던, 4번 웰던. 채영! 채영! 2번. 2번 미디엄. 네. 4번! 아, 정현! 정현! 4번! 웰던? 네. 채영! 모모! 자, 모모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1번! 1번 레어 정답! 아니, 어렵다. 안 찍었어. 안 찍었어요. 이거 어디 알고 있었죠. 아, 재밌다 근데. 자, 두 번째 그룹 준비됐나요? 네. 네. 이번에는 다현. 뭐야? 저요. 그 정도 속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트와이스와 어울리는 두 번째 소리입니다. 트와에서 와를 떼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쇠고기 와규에 관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와규. 자, 소리 주세요. 와우. 맛있겠다. 아, 배고파. 야, 우리 숙소에서 왜 냄새가 나지? 와규 먹어. 먹을래 이따? 어. 와. 와, 소리가 이거는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원래 냄새도 나나? 네. 와규는 그 명성에 걸맞게 아주 아주 비쌉니다. 보통 한 덩이의 와규가 100g이라고 하면 100g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9만 5천 원 정도. 아주 비싼 식당에서는요. 그렇다면 이 와규 한 덩이와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연. 다연. 2번. 정답. 이거 정말 이거 문제 출제자도 힘 빠지게 하고. 이거 준비하고 너무해. 트와이스 아니에요? 와우. 팬 여러분들. 자, 바꿀 수 없는 한번 것. 들어볼까요? 네네. 네. 네. 자, 1번은 와우. 햄버거 19세트 사기. 아, 어렵다. 와. 2번은 금 한돈 사기. 아, 보이죠. 보이지.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금 한돈은 더 비싸죠. 3번은 제주항공권 편도로 구매하기. 4번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큰 소리로 트림했을 때의 벌금. 진짜요? 그게 9만 5천 원. 대박. 제작진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답을 바로 외치는 바람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뭔가 느낌이 확 왔어요. 2번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룹의 우승자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들어보자. 네. 우리 네, 우린 자, 들어봐요. 네. 자, 세 번째 그룹 준비되셨죠? 네. 세 번째 트와이스와 어울리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트와 이입니다. 이. 이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를까요? 바로 이동갈비라는 갈비에 네, 갈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자, 역시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주세요. 왜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먹는 소리예요? 먹는 소리인가 봐. 대박이다 진짜. 바삭바삭한데? 상추랑 같이 먹는 거 봐. 상추 아니야? 상추? 아, 뭘랑 같이 먹는지 네. 맞추는 건가? 이 소리는 제 오른쪽에 앉아있는 최영선 PD가 송파구에서 직접 먹은 소리를 따온 우걱우걱 쌈 먹는 소리입니다. 와. 갈비는 역시 쌈이 제격인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소리의 주인공이 쌈을 먹고 난 뒤에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쌈을 또 쌌다. 궁금하다. 1번. 와. 고기를 먹으니 찌개가 생각나 된장찌개를 떠먹었다. 2번. 옆에 있던 물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3번. 꼭 시원하게 트림을 한다. 벌금. 4번. 캑캑 목이 막혀 사이다를 시키려고 배를 누른다. 지효. 지효. 3번. 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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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 5천 원. 네. 에, 나연. 나연. 1번 된장찌개. 정답. 저랑 비슷하시네요. 자, 파이널 라운드. 와~ 진출자가 세 명이 정해졌습니다. 모모? 네? 역시 다현? 모모가 껴있지. 나현. 모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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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다냐? 모다나. 네. 모다냐? 모다나. 모다냐? 다모단. 다몬.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결승전. 마지막 퀴즈입니다. 트와이스와 어울리는 네 번째 음식은 역시 트와 이 스에서 찾았는데요. 스. 바로 스시. 오! 오! 스시. I love 스시. 스시. 저도 초밥을 참 좋아하는데요. 자, 그래서 네.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주세요. 무슨 소리? 먹는 소리지. 피디님 드셨네. 뭔가 씹히는 소리? 질긴 회를 먹는 이거는 네
자, 이 소리를 맞추면 그냥 우승자로 하겠습니다. 어, 저 다현. 뭐야? 다현. 걷는 소리. 네? 아니야. 발자국 소리. 아, 쓰시가 걸어요. 나연. 근데 저 이거 이름을 모르겠네. 자, 이거 객관식인데 네. 이걸 아. 그냥 소리만 아. 맞추면. 아, 다현. 뭐뭐. 다현. 저희 어머니 횟집해요. 알. 다현. 알 야. 씹는 소리. 자, 무슨 알일까요? 동태알. 알이요? 날치알. 다현. 다현. 날치알 먹는 소리. 다현 우승. 아! 와! 날치알이 뭐야? 뭔지 몰라. 이 영문을 원스에게. 반찬 같은 거? 아니, 알바 말이야. 주황색깔. 먹고 싶다. 알바 먹고 싶어. 와, 이거 딱 알 소리였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운드 퀴즈의 우승자는 Ladies and gentlemen, 다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원스에게. 이렇게 열화 같은 반응이 없을 줄 몰랐네요. 선물이네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시야? 핸드크림인가요? 스신가요? 어, 아무래도 이번 타이틀곡이 낙낙이니까 손을 많이 문에 부딪혀야 돼서 손이 아플까봐 핸드크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센스쟁이. 그런데 원래 또 핸드크림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스시는 있나요? 아니요, 그 음식 금식은 준비를 했습니다. 금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다. 네, 다음 곡은 저녁엔 고기정 정기고의 너를 원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